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에프킬라를 꺼냈습니다. 뭐 파리 모기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어머니가 바로 집 앞에 출입문 옆에 벌집 있다 해가지고 제거를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는 제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세력수도 많이 커졌어요. 지금 쌍살벌이라고 말벌 과에 속한 중에 가장 개체수가 작고 적은 벌인데 어쨌거나 뭐 쏘이면 아파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접점이 없어가지고 피해 다니면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니까 몇 번 쏠 뻔 하셨다고 위험하다고 자꾸 저한테 제거를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뭐 오늘은 날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간단히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제가 집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옮겨줘도 저 친구들이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조성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제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뭐 F킬러 광고도 아니고 F킬러 지금 앞에 있는데요. 이거 F킬러 광고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F킬러로 그냥 뿌리면은 그냥 뭐 작업하는 거 저거 한 20초도 안 걸립니다. 지금 이건 뭐 가장 최단시간 내에 그냥 저 하늘로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파리, 모기와 더불어 이렇게 뭐 개체수도 약하고 저 쌍살벌 같은 경우는 이 F킬러에 그냥 비 내리듯이 그냥 쭉쭉 그냥 내려 그냥 녹아야도 내려 녹죠. 아침에 저도 지금 뭐 요거 벌 갖고서 지금 장난 몇 번 치다가 지금 한번 지금 대통 한번 쏠 뻔 했어요. 지금 그게 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쏠 뻔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바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벌집이 어딨냐 하면 바로 지금 출입문 옆에 있는데 보이시나 얘네 지금 저 인지했네. 지금 이렇게 날개짓 하다가 몇 번 장난 한번 치다가 저 지금 한번 대통 한번 쏠 뻔 했거든요. 지금 그게 저도 지금 위에 일단은 위에 그물망 머리에 쓰는 거를 썼어요. 지금 근데 밑에는 지금 반바지인데 이게 만약에 말벌 같으면은 뭐 여기까지 왔으면 얘네가 지금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덤빌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말벌에 비해서 공격성이 그렇게 세지가 않죠. 좀 약하죠. 지금 뭐 다른 말벌 같으면 이 정도면 얄짤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경계병한테 벌써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쏘였죠. 쏘였겠죠. 이게 지금 다른 말벌 같으면은 뭐 털보 말벌이나 아니면 참말벌이나 뭐 존말벌 그 정도 그 중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말벌 같았으면은 벌써 뭐 어머니가 됐든 제가 됐건 벌써 누군가 쏘였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공격성이 약해가지고 저도 그냥 어차피 뭐 저도 말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 쌍살벌 같은 경우는 유익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쏘이지만 않으면 얘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력수 확장해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냥 나비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어머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 작업은 간단해요. 뭐 다른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뭐 시청 재미를 위해서 뭐 조회수 재미를 위해서 이거 갖다 뭐 화염 방사기 뭐 해가지고서 불 갖다 지지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끔찍하고 좀 못할 것 같고 그냥 어우 저는 그냥 킬라로 요 F킬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찾았는데요. 지금 세력수가 저번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지금 이거 작업하다가 또 뭐 도망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안전하게 쏘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놈들 지금 뭐 벌써 아나봐 자기를 이렇게 말 못하는 이 미물인 이 짐승도 벌써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인지적으로 그걸 인지를 했나봐요. 아, 참. 뭐,
안타깝긴 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저희 어머니하고 또 저희 가족이 그냥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서 또 그냥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제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얘네 벌써 인질했네. 이거 까딱하다고 뭐 저도 지금 위에 뭐 저는 안전망을 썼거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머! 지금 도망왔습니다, 지금. 야, 이거 제 생각과 이거 너무 뜻대로 이거 안 되네요, 이거. 보통 이 정도면은, 아니, 제가 작년에도 다른 집 가가지고 이거 작업을 한번 몇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놈들이, 야, 극강으로 세졌네, 이거.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이거는 밤에 하면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깔끔한데, 야, 이거, F킬러를 제가 너무 믿은 것 같아, 이거. 야, 이거 다시 한번, 그냥 딱 나가면서 한번. 떨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우. 다른 친구들은 도망간 친구들은 개도짓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맞으면 떨어져요. 근데 여기다 대박인 거는 딱 불을 붙이면 저거 그냥 탑니다. 아, 작업. 깜짝이야, 씨. 얘네는 좀 약해가지고, 씨, 놀래라. 오래. 말벌이긴 말벌과에 속하는데, 야. 말벌 작업하기도 전에 지금 올해 한번쏠 뻔했네, 몇 번. 이거 말벌 같았으면 얄짤이 없습니다, 이거. 아이고. 뭐, 안타깝지만, 저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다 떨어졌네요.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우, 쏠 뻔했어요, 지금. 와,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깜짝 놀랐네. 좀 전에도 지금 제가, 이거 좀 장난치다가 좀 한번 쏠 뻔했거든요. 하여튼 뭐, 쏘임 사고 없이, 지금 어설프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벌 퇴치 작업 완료했습니다. 야, 요 킬러가, 야, 좀 강력하게 믿었는데, 야, 맞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F킬러를 제가 믿었는지. 암튼 뭐, 효과는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나간 벌도 지금 와도 이게 좀 약이 묻어가지고서 다시 뭐 재생이 안 돼요, 다시. 또, 뒤에 또, 날아간 벌들이 울지 모르니까. 자, 아이고, 알턴님 마냥 어머니는 좀 시원하실 것 같은데. 암튼, 요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암튼, 안전하게 말벌 퇴치 작업, 쌍살벌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